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 관리에서 어, 계획 단계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 계획의 개요 어, 사무 계획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의 사무 활동 노선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무 계획이라 한다. 사무 계획의 요소에는 우선 목표, 그 다음에 예측, 방침, 예산, 프로그램. 스케줄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계획의 특징에는 아, 사무계획의 필요성 왜 필요하느냐 현대 사무는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그냥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사무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무처리를 지휘·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 관련된 요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준과 수단이 되기 때문이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수립하기 위해서다. 사무계획의 효과는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업무보다 선행하여 처리한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뭐 순서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제 인적 물적 자원의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사무량을 평준화 시킴으로써 혼란과 낭비를 제거할 수가 있대요. 사무기기 및 사무자동화 설비 구입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관리자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부하를 통솔해서 상호 이해 분위기에 조성이 가능하고요. 사무의 중복과 누락이 줄어들고 사무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하다요. 사무계획의 내용에는 자료양식의 열정 사무량의 예측,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사무 방식, 사무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 총네 가지가 나오는데 뭐더 많습니다만 그냥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별 처리, 유동 처리, 러트 처리, 자동화 처리 이렇게 네 가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개별 처리 방식에는 자료 수집, 자료 작성, 자료 전송 등의 사무처리를 한 명의 사무원이 하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개별로 각각각 하나씩. 유동처리는 사무의 처리를 순서대로 사무원을 배치해가지고, 이런 1인 사무원 처리가 끝나면 다음 사무 공정으로 진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는 아,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 로트 처리 방식은 여럿이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각 사무원에 각자 맡은 처리를 행한 다음에 다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이래요. 얘네는 유동 처리랑 개별 처리랑 어때요? 혼합한 형태가 되겠죠. 자, 자동화 방식은 컴퓨터의 통신 기기를 기반으로 한 사무 기기를 사용해서 사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무 계획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우선은 표준 계획과 개별 선정 계획이 있는데, 표준 계획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래요. 이것도 아, 나온 적 있어요. 개별 선정 계획은 특정 상황에 대응해서 그때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래요. 아, 한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조직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사항인데요. 이건 우리 앞에 장에서 봤죠? 그래서 앞에 포인트에서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더 볼게요. 자, 최고 관리자는 전략적 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회사의 목적, 인사 방침, 재무, 마케팅, 연구 방침, 이런 거 하고요. 중간 관리자는 경영의 통제를 담당해서 예산 편성 스텝 인사계획 광고계획의 작성 연구계획의 선택 제품 개선의 선택 공장 배치의 교체 등을 선택을 하고요. 아, 경영실적의 측정 및 평가 그리고 개선을 담당하게 된대요. 하위 관리자는 운영 통제를 담당하고 각 방침의 실제적 실행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고용의 통제 신용 확장의 통제 광고 배분의 통제, 재고 관리의 통제, 생산 스케줄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자,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사무계획의 요건은 타상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용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져야 된대요. 사무계획화의 내용에는 필요 정보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무량을 예측하고 사무처리 방침을 결정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정보를 확정할 때는 필요정보를 조사하고 개요를 설계하고 개요설계를 수정하고 본설계를 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사무량 예측은 사무량에 따른 적정 인원 매출을 위해서 사무량을 측정하고 어, 하게 된대요. 총 사무량은 경상 사무량과 일시적 사무량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 사무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처리 방침의 결정,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개별처리, 로트처리, 유동처리, 오토메이션 방식,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사무계획의 수립 절차는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분석, 대안 구상, 최종한 결정,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사무계획 대상에는 사무 작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사항이 되겠고, 어, 유효적절한 정보처리 문제, 사무 진행상 더욱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우리 사무 계획의 대상이 된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사 어, 작업이에요. 자 사무 계획 중 일반적 상황에서 계획하는 것, 우리 뭐였어 표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무 계획 중에서 특정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개별 선정 계획이라고 한다. 사무 계획화 대상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사무 작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사항, 유효 적절한 정보 처리 문제. 임금, 인이가 아니겠죠. 그죠? 사무 진행상 더욱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자, 사무 계획화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자금의 조달과 원천의 결정, 실시 가능한 대체안 중에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 그랬는데, 처리 결과는 평가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사무 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표, 예산 효과 사용, 최신 사무 기기의 사용, 사무의 우선순위 결정, 그랬 딱 보니까 최신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게 이게 문제가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